혈관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네. 첫 번째는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왼쪽. 이게 이제 사연에 있는 거예요, 진짜. 네. 왼쪽. 혈액순환이 잘 될 것 같고요. 네. 또 노폐물도 빠질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은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는 좀 짓눌릴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좀 자줘야지만이 이게 더. 심장이 위에 떠야. 자, 김정현 선생님, 어떻습니까?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오해입니다. 심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혈액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방향에 따라서 혈액순환 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왼쪽으로 자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위가 왼쪽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면 위 안에 남은 음식물이 수면 중에 역류할 위험이 좀 감소하게 되고요. 만삭이 임신부인 경우에도 똑바로 누워 자면 아기가 대동맥을 누르기 때문에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자면 혈액순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왼쪽으로 자면 역류성 식도염에는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냉온욕은 혈관 탄력을 높인다. 이거는 그럴만한데? 왜냐면은 우리 목욕탕 가면은 냉온탕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있죠. 좀 탄력이 있어 그렇죠. 것 같은 생각이 왜냐면 들고. 이게 갑자기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이걸 반복하면 이게 운동이 되니까. 운동이 되니까. 자, 이거 진실입니까? 오해입니까? 오해죠. 오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 혈관의 본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뭐 그 혈관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그 혈관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혈관이 터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사우나를 하시다가 뇌출혈이나 이런 게 생기셔서 응급실로 찾아오시는 분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완전 잘못된 상식이었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이건 확실해요. 진짜 저는 혈액에 도움이 좀 되는 와인 한 잔 정도 하면 사실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혈액을 잘 돈다. 한 잔씩 마시면 좋다고. 적당한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이것도 오해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적게 마셔서 심혈관 질환 발생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를 정설처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프랑스인들이 심혈관 질환의 비율이 낮았던 이유가 와인 때문이 아니고 대표적인 웰빙 식단인 지중해식 식습관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분들이 와인을 안 드셨으면 더 오래 사셨겠네. 그럼 술은 정말 안 좋네요. 술은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